최순희 내님 동생이에요. 이제 뒤로는 어자매를 잊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모순이 내님이 정말 이번에 너무 많이 애써줬어요. 이 운영자분들한테 언니 마음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준비했어 하고 상품권을 준비해왔네요. 영정도님께서 댓글 올려주시느라고 제가 귀찮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걸 올려주시느라고 건강하세요. 사실 꽃보다 이게 더 중요해. 이것부터 잘 챙겨요. 따라기님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청주에서 오셨습니다. 주유소 사장님이에요. 세차장도 겸하고 주유할 일이 있으시면 청주로 가셔서 하세요. 잘했죠? 수고 많으십니다. 길매님 오셔요. 길매님이시라고 이분한테 통해 보세요. 꼭 필요하실 때는 예, 많이 쓰십니다. 잘생기셨죠? 보여 네. 주세요. 가사 메고 총무님은 연약하다고 꽃다발도 되게 야들야들야들하네. 야들야들 제일 갸납네요.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. 이 조그마셔가지고 저도 작은 편인데 저보다 더 작으니 때로는 죄송하고 안쓰럽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모든 글을 다 맡겨놓고 정말 우리 총무님께 항상 고마움보다 죄송함이 더 큽니다. 큰 힘 주세요. 박수 좀 주세요. 이어서 케이크 토핑과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. 아까 안 드셨어.
올라. 올라가 영상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? 아니 2층으로 갈까요? 뭘로 가시려고? 아니야. 아니 2층으로 가시려고? 아니 저기 그냥 오셨어. 거기 날로 굴러 가. 우체국이야? 아니 여기요. 병원에 가. 다 다음 기회에 잠 들어주세요. 가수 모종애와 인생을 위하여. 멀리서까지 와주셔서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문순이님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. 그 만나기도 시간을 아니 뭐 또 장모님 아버지 없다니 이제 금년에 정말 아유 너무 약수한데요. 네, 난 이제 어디 가십니까?
네, 두레님은 카페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어요. 그런데 골고루 단기간에 너무 많은 댓글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운영진에서 뽑았습니다. 앞으로 댓글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. 한 분은 제가 의미대로 했습니다. 공동상이 한 분이 있어요. 우리 총무님. 우리 총무님께 제가 공로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 앞으로도 더 고생 많이 해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총무님 화이팅!